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또 간만에 시간이 돼서 몽골리안 오스쿨 힙합 음악들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쿨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예요. 작년에 나왔거든요. 긴싱과 미스샘의 보루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추천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긴싱과 미스샘의 그 뮤직비디오들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비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의 900만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긴싱과 미스샘 이 두 사람 조합도 굉장히 저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의 가사를 해석하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바이브를 쫓아가는 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사는 굉장히 섬세하고 좀 달콤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한 거는 보루로는 여기 보니까 비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영어 가사로 번역해 준 거를 제가 해석을 해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인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서는 안 되지만 계속 그 사람이 그리워하게 되는 약간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이 내리는 빗물에 잘 표현해서 가사를 쓴 게 아닌가 싶어서 놀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긴스이나 미스샘의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좀 가장 신선한? 유니크한?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긴싱과 미스샘의 보루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ongolian hip-hop 뮤직비디오 보면 올드 밴츠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나 봐. 한국도 많은데 뮤직비디오 유독 많이 나오니까. 오. 힙합 같기도 하면서 옛날에 유행했던 80년대 씬스팝?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섬세한 가사인데 오히려 이렇게 뭐 마피아나 갱의 보스처럼 입고 표현하니까 더 멋있어. 막 섬세한 곡이면 막 슬프게 노래 불러야 되고 그런 느낌들이 관념들이 있잖아요. 난 오히려 그게 아니라서 더 좋은데. 오케이. 나 이 목소리가 좋아. 약간 미스샘의 목소리는 조금 중성적이면서도 목소리가 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섹시하게 들리는 거야. 와, 이런 싱잉 랩도 잘하는구나. 오. 의외로 비트가 그루비하니까 듣는 맛이 있네. 나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노래를 싱잉 랩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시컬하게 랩버스로 이어지니까 되게 유연하잖아요, 느낌이. 여성 힙합 아티스트 치고는 바이브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진짜 유니크해요. 독특해. 처음 봤어, 나는 이런 캐릭터를. 막 카리비나 니키미나즈처럼 막 투머치 하지도 않고 굉장히 절제돼서 표현을 하니까 흥미로운 거지.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나요.
좀 더 곡이 이어졌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난 감이 있다. 그것 빼고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발표하는 곡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섬세한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아티스트들의 저는 음악적 개성이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말하는 진짜 미국 힙합에 근접한 음악들을 보여주려고 좀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곡이 굉장히 해석하면서 의외였다는 거예요. 제가 센스팝이나 이런 레트로한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힙합 외에도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진짜 무슨 뭐 제이즈 앤 비욘세처럼 뭔가 상호보완적인 게 딱 잘 되어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이즈 앤 비욘세나 팻조 앤 레미마라고 해도 멋있을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왜냐하면 미세스 앤이 랩도 굉장히 좀 멋있게 하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